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 똑똑하고 어지간한 건다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무엇이 더 크고 작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는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문제처럼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작은 문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참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렵진 않았었지만 제 어린 기억에 가난했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해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없으면 없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 정리만 되면 사실은 가난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뭐.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고, 그저 잠잘 거 주셨으면,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마음이 분명하게 정리되면, 그러면 돈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문제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문제 같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턴지 기도가 잘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마음에 때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감사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늘 기쁘기만 할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 사랑도 식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해버리면 그럼 부부싸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심어주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 심어주게 되고 교우들끼리 시험 생기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뭘 결정하면, 이 사업 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가면 다 망가져버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큰게 뭔지, 작은 게 뭔지, 이거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세요.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 주님 제가 알게 해주옵소서.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다리가 휘청거리죠.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암이래.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암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게더 크죠? 예수님이 훨씬 크죠. 내 안에 암도 있고 내 안에 예수님도 계세요. 이 점이 분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다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나면 그냥 확 꼬꾸라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암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이 눈이 뜨이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G.K. 체스터튼이라는 영국의 참 대단한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쓰셨어요.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양말을 이렇게, 그건 서양 풍습이죠. 양말을 이렇게 걸어놓고 잡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양말 속에 넣어주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제 산타크로스가 와서 이제 선물을 주고 갔구나. 그래서 어린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스터튼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진짜 좋아야 할 것은 그 양말 속에 들어간 자기 발이라는 거예요. 내게 두 발이 이렇게 있다는 게 그 사탕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초콜릿이나 인형이 내 발과 비교가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양말 속에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에게 그 양말을 신을 수 있는 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생일에 케이크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못 받으면 또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되죠. 누구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요. 그러면서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나 또는 생일 선물과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비교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설교집에 그가 미국에 계실 때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에서 읽은 그 마샬 쉘리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오후 8시 20분 토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전학적인 희귀 질병을 안고 태어나 세상에 나온 지 2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의 두 살 된 딸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살 되고 2분 만에 그렇게 데려갈 거라면 왜 주셨나요?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내 자녀를 2분만 살게 창조한 것도 2년만 살게 창조한 것도 아니란다. 나는 너를 40년 혹은 50년 또는 100년 살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영원히 살게 창조한 것이란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2분만 사는 게 아니고 2년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리고 답이 왔어요. 네. 그 견딜 수 없는 슬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원망 다 사라졌어요. 눈이 뜨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짜 그런 일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이 없기를 그걸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초점은 그 고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큼 놀라운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것을 붙잡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행복해. 그럴 수 있는 비밀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도의 썬다싱이 시크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5살 때 누구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니까 가족들이 다 질색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고? 아니야, 저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가족들이 그냥 술렁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에게 있어서 이 영생의 생명의 역사는 진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견고한 믿음으로 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썬다싱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 중에 썬다싱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내가 겪었던 불안과 같은 상태에 비하면 그깟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 내게는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나는 물 없는 물고기와 같았고 새가 물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살고 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핍박 그까짓 것, 핍박 그까짓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늘 웃고만 지낼 수만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고난 온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기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 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와 닿아야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죠? 어떻게 애통한 게 복이죠? 어떻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애통한 것 때문에, 마음이 온유한 것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니까, 또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이니까, 그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 지금 당장의 어려운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분명히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갈망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면 그건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보라.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하다. 그 무엇인가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그것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없이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부족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부족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는 뭐 다 가질 수도 없으니까 생각하기도 귀찮잖아요. 이 세상 거 다 가져도 뭐 부족할까? 근데 그렇대요. 왜? 뭐 안 가봐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웨슬리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나는 부족한 것이 그때도 없었다. 양식 있고 부침성 있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 궁금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묘연했다. 물론 그 이유는 영원한 행복만 아니라 또한 현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성령 집회 오신 분들 중에 힘들어서 오신 분들, 기도해야지. 집에서 뭐 자야고 싶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지금 잠을 자도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가 않아. 교회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복이 있나니. 네.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주님께 더 나왔잖아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보면 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겠구나. 애통한 것도 복이겠구나. 핍박당하는 것도 복이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지금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보고서 이게 복인지 아닌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가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지금은 우는 자인데 앞으로는 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가면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걸 내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 거라면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 제목이 그 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복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까? 오늘 팔복에 보면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위로를 받을 게 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냥 눈물이 마를 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애통해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울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갑질하지 않고, 네. 누구에게 대들지도 않고, 거칠게 말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때리면 그냥 맞고, 저 사람이 밀치면 그냥 밀리고.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땅을 줄 거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산에 가보면 늑대 없어요. 호랑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토끼는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토끼가, 그 약한 토끼가 정말. 늑대와 호랑이는 다 죽었어요. 네. 길게 내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배부를 정도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은혜를 배가 부를 정도로 받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제가 어떻든지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든지 숨은 죄도 없고 은밀한 죄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결함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부를 정도로 받을 거라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까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욕먹는 자, 비난당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좋으냐 나쁘냐만 놓고 보면 전혀 복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다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철이 없어서 늘 부유하면 좋겠고 늘 웃고 지내면 좋겠고, 그죠? 그냥 엮이기 싫은 사람하고는 이제 상종 안 했으면 좋겠고, 그죠? 늘 배부르면 좋겠고, 그죠? 좀 힘도 좀 있으면 좋겠고, 감출 것은 좀 적당하게 감추고, 숨길 건 적당하게 숨기고, 그게 재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세상을 즐기면서도 살고 싶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정말 조금이라도 하기 싫고, 그게 우리의 철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게 돼요. 그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내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힘들었던 한 주간이 갑자기 의미가 달라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랬었는데 갑자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간절한 기도가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구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행복하다, 불행하다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조동욱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인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네팔에 가 계십니다. 20년 동안 인도에서 실리구리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신학교를 든든히 이렇게 갖고 참 훌륭한 이제 신학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가된 신학교로. 그런데 인도 당국에 의해서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세웠던 신학교,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쿨들, 만들어 놓은 스쿨들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야 됐어요. 그때 쓰신 글입니다. 저의 선교지는 히말라야 산자락입니다. 네팔과 부탄 중간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히말라야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 몇 년 동안은 저희 부부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먼저는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지도해 줄 감독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꼬집어 줄 장로님이 없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어줄 성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김치도 없었고 커피도 없었지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없는 것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나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평안이 넘쳤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의 주권을 포기한 그곳에 예수님 그분이 나를 다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선교지를 떠나야 해서 신학교의 지도력과 선교 재산을 현지 형제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신학대학 캠퍼스의 건물, 개척된 교회들과 호산나 스쿨의 동상과 부동산, 그리고 신학생들과 교수들, 목회자들과 교인들, 그리고 호산나 스쿨의 학생들과 교사 등 우리는 선교 재산 점검 결과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큰 선교 재산을 인도 형제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안타깝지 않았고 선교지를 떠날 때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진짜 우리도 이제 눈이 뜨야 돼요. 조동욱 선교사님이 동해에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지역에 정말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가 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도 선교사로 가시겠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도 선교사로 갈 뻔했어요. 아, 저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막으시더라고. 너는 보내는 선교사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선교사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없는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20년 인도 선교사 끝나고 이제 추방당할 때 보니까 세상에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죠? 정말 나는 죽고가 되니까 예수님으로 살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조동욱 선교사님이 이렇게 권합니다. 그 글 속에서 여러분 가난해지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즐길 준비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는다면 가난해지기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지려 할수록 하나님은 그 가난이란 지붕 아래에 수많은 행복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영혼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행복이 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행복이 안겨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을 선택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 그리고 능력 등 무수한 하늘에 속한 복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채우는 영적 곳간입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나의 행복 추구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실제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 불필요한 영적 육체적 에너지 소모로 인하여 목숨을 단축시키거나 욕심이란 함정에 스스로 빠지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우세요? 괜히 들었어요?
조동욱 선교사님 말씀대로 할까봐 겁이 난다 이러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진짜 그 눈이 뜨여주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를 그 눈앞에 있는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게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조동욱 선교사님이 당신이 실제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보라고까지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진정한 행복 누려보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 없게 해주는 것만 끊임없이 평생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마음 다 무너지고 육신 다 병들고 그리고 관계 다 깨지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행복하다 불행하다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 그러면 꽤 반응이 좋아요.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반응이 좋아요. 사람이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저도 좋지요. 야,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하나 둘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저녁에 또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 설교 또 해야 돼요. 어떻게 쉴 틈이 없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어떤 분들이 좀 만나자고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무슨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기도 해요. 꼭 보고 싶은 책 벌써 못 본 지 며칠도 지났어.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불행한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그건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부담되고 짜증스럽고 피곤한 일도 내게 있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드실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 만족스러운 거, 당장 내 눈에 좋은 거 그런 것만 쫓아 살다가 보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네. 그런 목사에게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꽤 괜찮게 살아요. 아유, 그만큼 살면은 잘 사시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사람 만나보면 불행하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대. 자기만 제일 슬프대. 자기만 제일 억울하대.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대. 다른 사람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행한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행복의 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목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큰 집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목사의 소원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부는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는 그 복을 안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학력 문제는 그동안에 제게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을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저에게 학력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책에서 다 보셨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 가도 그냥 저를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라고만 소개하지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고는 소개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사회 보시는 분이 물어요. 목사님, 신대원은 어디 나오셨나요? 목사님, 유학은 어디서 하셨나요? 그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민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공부를 더할 복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공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절대로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목회를 하려고 할 때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기에는 좀 모질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빼고 하나만 집중하라.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전심으로 목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듣고 배웠던 것을 현장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 그게 5년, 10년 단위로 계속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급변하는 한국 교회의 변화, 바로 그 복판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오직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만 가지고 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이렇게 큰데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도 너무 불쌍해. 담임 목사도 불쌍하고 교인도 불쌍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똑같잖아. 그래서 저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을 교인들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든지 제가 하나 깨달으면 하나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분들도 눈이 뜨이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주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여기까지로 인도해 주셨더라. 제가 만약에 공부할 시간을 가졌으면 뭐 그런 대로 목회를 했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역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과 관계가 이만큼 깊어진 것도 너무 감사한. 그리고 이 일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에게 나쁜 일 같이 보인 일이 알고 보니까 그게 복된 것이었더라.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라면 그게 가난이든 눈물로 애통하는 것이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든 그저 남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든 그저 화해해주는 그런 어려운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든 그게 다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적당히 은혜 받고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말씀 기도회에 느헤미야 6장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6장은 성벽을 이제 짓고 아직 문을 제대로 달지 못했을 그때 산발락과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위협에 오는 그런 상황의 내용들입니다. 성벽은 다 지었어요. 그런데 문은 아직 달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으나 마나. 문이 달려있지 않으면 적들이 언제든지 그냥 두려워져. 그 성벽 다 지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이 열려있는데 활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완성하게 해주세요. 문짝 제대로 달아놓지 못하고 성벽만 다 쌓아놓으면 헛고생 돼버리고 말아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끝까지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적당히 끝내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해도 적당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저 적당히 은혜 받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결론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행복이지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면 그건 다 나에게 복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었다면 그건 나에게 화인 거예요. 아, 이제는 기준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돈 많고 부유하고 웃고 즐기고 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줄 알았어. 고난과 어려움은 다 피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았어. 주님, 이제 그 어리석은 생각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 이상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의 진짜 주님의 기준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복이구나.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소서.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행복한 사람. 오늘 마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에 내려오셔서 안수를 받으실 텐데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아직도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듣기는 해도 마음이 확 바뀌었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오늘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진짜 완전히 말씀으로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복의 기준이 분명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도 강단에 올라오세요. 오셔서 주님께 정말 부르짖으세요. 성령님만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마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순한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바꿔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것을 복 있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눈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건져주셔서 하나님 불행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 불행하게 생각한 이들 건져주셔서 행복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붙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오늘 건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여 사로잡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해결함을 받고 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해결함을 받고 가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오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고백하며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부어주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을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판단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다 주님 앞에 못 박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그일과 은혜를 도하시는 주여 들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사모하오니,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못 박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 하나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도 중에 알게 하소서. 말씀으로 알게 하소서. 주의 성령님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능력을 들 듯이 자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들 듯이 자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들 듯이 자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주여, 은혜의 주여, 역사하신 주여 충만할 수 없어서 몸이 병든 이들, 마음이 병든 이들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소서. 주의 생각을 부어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걸 부어주소서. 우리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소서. 진짜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불행이 떠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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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의신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 하시길 원함. 하나님의 그신 은혜로 그녀 함께 하시길 원함.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주님 부어주시길 원함. 능력으로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분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능한손에 도와주소서. 아버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주여 충만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복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 갈망하는 성도들